네. 자, 자리 좀 이제 또 섞으시고요. 알아서 좀 안에서 섞으시고. 저는 말을 못해가지고 단호권이 이제 다른 친구들이 서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아 정말 글쎄 우리 왜 다 알겠죠? 예. 자 여기 안에서 분을 뽑아주시면 돼요. 몇 분 동안 벌써 믿기 시작했네요. 자 말해주시면 안 되고요. 자 여태까지 들으시면 돼요. 자 그럼 질문을 시작했어요. 네? 궁금하신 거. 네. 손아 씨가 보여주세요. 아,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으려고 하시네? 나의 용리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? 얼마지? 한 명씩 말해줄래? 자, 다시 시작할 거. 혜진아, 한 명씩 말해줄래? 누구부터 시작할까? 혜진이 부터 하면 될 것 같아. 일단 용선 씨 같은 경우는 뭐랄까 되게 만약에 멤버들이 늦으면 그냥 진짜 이건 좀 아니지 않니? 이래요. 근데 다음날 언니가 넣는 거야? 와 어이가 없다고. 아 이런 거구나. 네 이런 거예요. 너 좀 말해봐. 왜? 어때요? 지금 할게요. 예? 용언니도 방귀를 많이 뀌어. 별아. 별아가 누구예요? 또 지각도 했는데 왜 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이러니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했다는데 맞나요? 그랬던 것 같네요. 지금 위생적인 문제로 가는 건가요? 제가 또 알고 있는 위생이거든요. 얘기하지 말아줘. 용선 씨는 어느 날부터 모자를 많이 쓰고 오시죠. 좋아. 아 이거 진짜 세다. 근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잠질 않네요. 그렇게 5일이 지났어. 와 진짜 세네. 아 나 이런 건 몰랐어. 이제부터 아시면 돼요. 여러분? 오늘은 까보셨나요? 아 오늘은 네 아침에 까봤습니다. 네 오늘은 까봤어요 여러분. 네, 네. 오늘은 드라네 또 없나요? 아 이게 해명할 시간은 없는데 왜냐면 팩트기 때문에 아, 네. 그 티켓 사서 오세요. 해명을 하려면 티켓 사서 앉으시면 네. 네. 할 수 있다고.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? 그러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아니다 제 행동 중 제 말이나 행동 중 굉장히 부끄럽고 손발이 오그려 들었던 적이 있나요? 갑자기 소리 지른대요. 갑자기 이상한 웃음 지른대요. 바지에 칼을 묻었을 때 네? 바지에 칼을 바지 오른쪽에 칼을 묻었더라고요. 어떻게 먹은 탈이라고. 우와 아니 그게 아니지.
굉장히 심하신데요? 아닙니다. 와, 카레가 왜 묻어 있었죠? 같이 식사하실 때 묻었나요? 말을 해주세요. 네, 뭐. 뭐라고요? 뭘. 뭐야? 뭐야? 뭐라고요? 자체적인 음성 변조를 하고 계십니다, 지금. 카레는 그날이었잖아요. 와, 카레에 대해서 잠깐 해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원래 이렇게 묻으면 바로바로 닦아내고 하는데. 제가. 네, 언제 먹었던 카레고? 남들 봤을 때 그날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러니까 이제 그날 이제 스케줄을 가기 전에 차에서 제가 카레를 먹었어요. 차에서? 네, 코코 카레를 먹었는데 그 카레를 먹었는데 이제 방식을 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누가 제 다리를 뭐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아, 다리가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제가 아, 근데 제가 무릎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무릎에 카레가 튀어 있던 거예요. 아~ 나머지 멤버들이 다 같이 보고 있었거든요, 저를. 저도 이제 너무 민망해서 괜히 이게 뭐지? 뭐가 묻었나? 하면서 이랬는데 아~ 되게 귀엽다. 네, 진짜. 그게 카레였던. 네. 오, 귀여운 에피소드네요, 들어보니까. 그죠? 네, 근데... 얼른 들어가고 싶어요. 네, 그죠? 멤버들 입장에서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겠네요. 자, 다음은 그럼 들어가 주시고요. 네. 다음 주자 또. 아,